이제 3번 역시 계산 문제 나왔어요. 오니 문제도 정말 자주 나오는 문제죠. 오니 문제 나오는 거는 두 가지 스타일이 있어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는 BRB K가 나와 있죠. K가 나올 때는 우리 오니식 어떻게 써주셔야 되나요? 오니는 T에 P 얼마? 분의 P 제로. 그다음에 K 분의 K-1. 그러니까 BRB K가 나올 때는 요식을 써주고, 만약에 이 BRB K가 없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 P분의 보통 이제 표준 압력이 1000mBa니까 1000, 그리고 0.288 요식을 사용을 해주게 돼요. 그래서 BRB K가 있으니까 우리는 위의 식을 사용을 해서 계산을 해볼게요. 자, T가 얼마예요? 온도가 5도씨니까 우리 절대 온도로 바꾸면 273 더하기 5 곱하기 지금 표준 압력은 1000이고, 지금 대기 압력이 얼마? 860mBa예요. 그리고 K 값은 1.4. 이렇게 대입을 해주시면 되죠. 그랬더니 얼마? 290.24 나오네요. 그래서 정답 2번. 자, 문제 4번은 유효 연돌 높이 델타 H를 구하는데 지금 무슨 식을 이용을 한대요? 홀랜드의 연기상승 높이 결정식으로 이용을 해서 유효 연돌 높이를, 유효 굴뚝 높이를 이제 구하는 겁니다. 자, 볼게요. 그럼 첫 번째 뭘 구해야죠? 우리 유효 굴뚝 높이 H를 구할 때는요, 자, 유 굴뚝의 높이에다가 연기상승고를 더해서 구해주게 되죠. 근데 여기 지금 굴뚝 높이는 얼마? 실제 높이 45m가 있어요. 근데 델타 H가 연기상승고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뭘로? 여기 나와 있는 홀랜드식으로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V0는 뭔가요? V0. 이게 배출 속도. 그래서 15. 그 다음에 D는, 굴뚝의 내경이 되겠죠. 그래서 2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풍속은요, 5m/s예요. 그래서 5가 들어갑니다. 여기에 1.5 더하기 2.6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그대로 써주고, P는 뭐가 돼요? 여기 나와 있는 공기압, 일기압인데, 이때 우리가 단위 환산을 하게 되면 1이라고 넣으면 안 되시고요. 일기압이면 1000을 넣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곱하기. 자, 그 다음 지금 배기가스 온도가 나오고, 그 다음에 대기 중에 뭐가 나와요? 기온이 나오죠. 이 배기가스 온도가 TS가 됩니다. 그 다음에 대기 온도. 그러니까 밖에 온 대기 중 온도가 TA가 돼요. 근데 이때 주의해야 될 거. 반드시 뭘로? 켈빈. 절대 온도를 넣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TS는 배기가스 농도는 얼마예요? 127 더하기 얼마? 273 될 거고, 그 다음에 대기 중의 기온은 얼마? 27 더하기 273이 될 거예요. 그럼 얘는 얼마예요? 400켈빈. 얘는 얼마? 300켈빈 되겠네요. 그래서 넣어주실 때는 400 빼기 300켈빈으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뭘 해주세요? 곱하기 역시 내경 얼마? 2를 곱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뭔지만 여러분이 아시면은 공식에 나와 있는 공식에 보고 대입을 해주시면요, 값이 연기상승고가 17.04m가 나오게 돼요. 그러면 이제 델타 H는 구했으니까 그 다음에 유효 굴뚝 높이, 유효 연돌 높이 H를 구하시면 되겠죠? 굴뚝 높이가 얼마? 45m고, 그 다음에 연기 상승구가 17.04니까 두 개를 더했더니 62.04가 나오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5번. 다음 중 지표 부근 대기 중에서 성분 함량이 가장 낮은 것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공기 중에 제일 없는 거 찾으래요. 공기 중에 제일 많은 거는 질소죠. 그 다음이 산소예요. 그 다음이 누구예요? 아르곤이에요. 그 다음이 CO2예요. 그 다음이 네온. 그 다음에 헬륨. 요 순서대로입니다. 자, 그 다음 누구일까요? 자, 그 다음. 그 다음, 메테인 됩니다. 자, 그 여기까지 여러분 외워주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니까, 모르는 게 나왔네요. 얘는 뭐라고 하면 우리가 크립톤이라고요. 얘는 제논이라고요. 자, 우리가 18쪽에 영구 기체, 그러니까 영원히 사는 애들 보면은 헬륨,
네온, 그 다음에 아르곤 있고요. 그 다음에 요 밑에 보면은 이제 크립톤하고 제논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요때 크립톤과 제논의 순서를 보면은 어떻게 되냐. 요거는 따로 한번 볼게요. 제일 많은 게 누구? 18족들 중에서 공기 중에 제일 흐름한 거는 네, 네온이고요. 네온 다음 헬륨. 그래서 네헬. 그 다음이 누구냐면 아르곤이 제일 많다, 참. 아르곤. 아르곤이 제일 많고 그 다음 네온, 헬륨이 그 다음에 크립톤이에요. 그 다음이 제논 순입니다. 그래서 보통 위에 있는 거 요걸로만 푸는 게잘 나오는데 지금 이거는 18쪽에 비활성 기체들만 가지고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네, 아르곤. 이렇게 세 번째 나오니까 아르곤 제일 많고 그다음이 네헬까지는 여러분이 외우셨잖아요. 그다음에 어떻게? 크제입니다. 크제. 크제. 그래서 정답은 몇 번? 제논 3번이 정답이 돼요. 그다음 문제 6번 볼게요. 매번 나오는 문제, 역사적으로 유명한 대기오염 사건. 자, 이번에는 LA 스모그 사건이네요. 자, LA 스모그는 광화학 스모그죠. 그래서 광화학 스모그이기 때문에 언제 잘 발생하여? 아침, 저녁 환원 반응 아니고요. 햇빛이 많을 때, 그래서 여름에 한낮에 아주 뜨거울 때, 햇빛이 강할 때잘 일어나요. 그 다음에 광화학 스모그로 나오는 게 누구들이에요? 옥시던트들이죠. 그래서 옥시던트들에 의한 무슨 반응? 네, 산화 반응에 의해서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네요. 자, 그 다음 이 광화학 스모그는 뭐 때문에 일어나요? 네, 자동차에서 많이 나오는 낙스라든가 탄화수소, 그 다음에 여름 한낮에 이제 강한 자외선에 의해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동차 연료하고 관련이 있는 게 네, LA 스모그. 그 다음에 역전은 뭐랑 관련이 있어요? 네, 친강성 역전. 친강성 역전의 특징은 장시간 고기압이 침강하면서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 친강성 역전은 공중역전이라서 또 공중역전하고 관련이 있다는 것도 정리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4번에 보니까 이 옥시던트들 어떤 애들이 있나요? 옥시던트 대표적인 게 오존 있고요. 과산화수소, 그 다음에 케톤, 그 다음에 아크롤레일. 아크롤레인,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네, 알데하이드, 그 다음에 펜, 그 다음에 PPN, 그 다음에 PBN 요런 애들이 옥시던트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4번도 맞아요. 1번이 틀렸네요.